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올한해 빛이 났던 인터넷 업종 그리고 게임 업종에 대한 얘기를 애널리스트 직접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올한해 이제 실적 성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섹터가 인터넷과 게임이 포함이 된 언택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인터넷 게임 업종의 김동희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 업종 내에서는 뭐 이슈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산업에서는 네. 포스트 코로나,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하원에서 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형 거대 기업을 구조적으로 좀 분할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인터넷 환경은 디지털 가버넌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성장성만큼은 또 변함이 없는 게 인터넷 업종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대표되는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뭐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카카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네.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 뭐 이번 실적은 뭐잘 나왔고 성장에 대한 그림을 좀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목표 주가를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카카오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던데 어떤 포인트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카카오는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서 급격히 이익이 늘어나는 강력한 레버리지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인 광고와 커머스가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페이 모빌리티, 뭐 웹툰 등의 비즈니스는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되면서 이익 성장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고요. 적정 주가를 50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한 이유는 네. 모빌리티와 뱅크의 가치 상향 때문에 근거를 하는데, 이제 모빌리티의 경우는 최근에 SKT가 티맵 모빌리티를 분사를 하면서 우버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그 근거되는 밸류에이션이 PSR 30배 9천억 기업 가치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모빌리티에 적용을 한다면 카카오 모빌리티도 충분히 재평가될 여지가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내년에 매출액 4천억, PSR 15배만 적용을 해도 6조 원 이상의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뱅크가 미국의 펀드, TPG 등으로부터 7,500억 원의 자본 유치를 결정을 했고, 기업 가치 9.3조 원으로 평가받았고요. 자본금 기준으로 PBR이 3.6배 정도의 이제 밸류를 받았는데, 카카오의 주가는 자회사들의 가치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에서 성공한 이제 테크핀 기업이고, 현재 지급 결제 송금에서 보험이라든지 대출, 금융업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장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카카오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잘 쓰고 계신가요, 네, 애널리스트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회사의 이런 상장 모멘텀도 결국에는 카카오의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 이제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아프리카 TV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좀잘 나왔던데 내년에 기대가 되는 동영상 플랫폼 기업으로 또 꼽으셨더라고요. 실적과 주가가 좀 함께 갈수 있는 국면인가요? 네, 올해 코로나에 대한 수혜라고도 볼수 있었지만 네. 동영상 소비 증가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아프리카는 국내 생방송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올해 별풍선으로 대표되는 기부경제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의 고성장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광고 비즈니스도 부진을 많이 회복하고 있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자체적인 광고 솔루션을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광고주 풀이나 광고 단가가 올해 대비 많이 성장을 할수 있어서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 40%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아프리카 TV도 국내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이제 인터넷 서비스 업종이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로 정말 이제 급부상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네. 네.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 모빌리티, 이제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네. 그동안의 투자가 이익으로 회수되는 시기여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 탑픽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네이버의 경우는 네이버 쇼핑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페이의 근거에서 내년에는 다양한 금융업이 전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1년 상반기에는 제트홀딩스, 야오재팬과 라인의 합병 법인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향후에 소프트뱅크 네이버 사자 간의 아시아 인터넷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너지가 나올지 그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면 네이버는 해외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의 경우는 NC소프트 추천드리고요. NC소프트는 내년에 PC의 경우는 프로젝트 TL, 모바일은 블레이드 앤 소울 2, 아이온 2 등의 최소 2개 이상의 신규 게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TL은 PC 기반 에서 추후에 콘솔로까지 확장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NC소프트의 컨텐츠가 처음으로 PC, 모바일, 콘솔까지 가게 된다면 기업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상향이 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NC소프트에 대해서도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뭐 NC소프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게임 업종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넷마블이 이제 11월 18일에 세븐나이츠 2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던데 신작 출시가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과 성과는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2는 다음 주 수요일 18일에 출시가 되는데요. 지금 사전 예약자 수라든지 원하는 지표들은 기대 수준으로 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븐나이츠 2는 넷마블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개발한 콘텐츠고 글로벌 4천만, 국내에서 1천만 정도의 유저를 갖고 있는 전작 IP에 근거한 모바일 MMO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출시 초기에 1매출은 평균 7억, 국내 매출 순위 기준으로 탑3 안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 뭐니뭐니 해도 올해 이제 상장과 함께 정말 핫했었던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12월 10일에 또 엘리온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흥행 여부가 또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결국 엘리온이 카카오 게임즈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네. 엘리온은 카카오 게임즈가 12월 10날 출시 예정인 네. PC 게임이고요. 크래프톤이라는 배틀그라운드 개발사가 3년 만에 내놓는 대형 신작 게임이고 PC 게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히트 레이시오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다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초기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9,900원이라는 정해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게이머들한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흥행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고 있고 저는 내년에 엘리온이 연간 매출 60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단기 실적 성장이나 주가 향방에 결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온의 흥행 여부가 중요한 거네요. 카카오 네, 게임즈 입장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리포트 쓰신 거 재밌게 잘 봤는데 오늘 또 얘기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인터넷 게임 업종의 김동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